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이요. 히브리서 3장 7절이요. 네,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355페이지 전후. 네, 홍철이가 우리 19절까지 읽어주세요. 19절까지.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잃지 못하는 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내일 피차 번뇌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임을 교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며 이거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굉장히 중요한 제가 워낙 많이 이제 거론하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3장 같은 경우는 뭐 4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원론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 이 광야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 40년을 헤매죠. 그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너희도 마음을 딱딱하게 유지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겁만 주려고요? 장난치려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고 다 망했는데, 다 멸망했는데, 너희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너희도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까?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까? 서울대 가게 하실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게 하실까?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게 하실까? 우리 아들 성공시키실까? 이번에 승진되게 하실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조성들과 달리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현대교회 안에 천국 갈 영혼들이 많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신구약 말씀을 잘 깨닫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얼마나 신부가 많고 수녀가 많아요. 얼마나 가톨릭 신자들이 많냐고. 근데 그들이 왜 지금 사망의 대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랑 성경 말씀이랑 안 맞는 게 있어.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직장을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직장을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직장을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 말씀이랑 안 맞는 구절이 있어. 그 밤을 새서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요? 내 영원한 생명은 달려있으니까.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죠? 잠이 와요? 어떻게 잠이 와? 목사님 말씀이랑 성경 말씀이랑 안 맞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근데 잠을 잘 자는 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성령께 인도함 받으면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구원론과 성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놀란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저를 잘못 오해하면 고집이 센 걸로 알아. 굉장히 교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안교회 다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교회만의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류의 교회를 찾기 힘드니까 일단은 여기를 나오라는 뜻이지 뭐 천안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요.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다 하였고. 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항상.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있잖아요. 죄를 즐기며 살면 그 나라 못 간다고. 항상 무슨 말이에요? 늘 그냥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늘 죄를 즐기고 늘 그럴까? 도와주실까?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조상들이 내 안식이 어디예요? 내 안식? 천국이죠. 뭐 천국.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형제들아, 거듭난 성도들아, 영생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까 염려하라. 이거 염려해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감팍해 됨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면하라, 피하라, 피하라. 왜요? 망하니까, 망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망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신앙의 끝시간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끝까지 안 잡으면요.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3장은 거듭나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18절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땅 현대교회 안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No. 그들이 현재 그들의 믿음의 현재 그 시간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그 나라 못 간다고요. 그 나라 못 간다고. 바로 히브리서 3장은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26번째입니다. 26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음행 문제를 봤는데요. 끝머리에는 이제 믿음 문제를 또 봤고요. 오늘은 믿음만 봅니다. 믿음만. 믿음과 구원 문제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에서 우리 32절. 여러분들이 세영 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영 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우리 31절, 우리 32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불어 듯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사탄이 밀 까불어 듯. 이 밀 까부른다는 건 이제 채로 치는 걸 말해요. 이 곡식을 선별하기 위해서 채로 치는 걸 말하는데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어. 너희를 요구했대요. 너희 영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한마디로 이 밀 까부른 건요. 이 밀 까부른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곡식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응? 곡식이 아닌 자가 이 알곡이 되지 않은 걸 원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에서 떨어지길 원해서 이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다.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갈 가치겠죠? 그러니까 항상 믿어야 돼. 항상. 아니 때로 우리가 주춤거릴 수 있지만 바로 돌이켜야 돼요.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그거를 막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먹히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못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이 길어지면은 돌이키기도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끝 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을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어때요? 따로 논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4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338페이지 절입니다. 338페이지 졸리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나이도 반에서 몇 등 하냐. 예. 정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학교를 가도 그 아이들을 학교 반 아이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아이들은 뭐 믿는 아이가 몇 명 있겠지만은 세상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주목하지만 나이가 만약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보다 이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자존감도 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세상 아이들과 이 자존감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이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 뭐 정규를 타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봅니다. 우리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자, 3절부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나님 말씀 외에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뭐고 가네. 하나님 말씀 외에 가르치지 말라. 인본주의 그런 책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심리학 같은 것도 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이 경륜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경영하심 또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심에 있어서의 다스림을 말해요. 다스림. 근데 무슨 영역 안에서 다스린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영역 안에서 다스리신다.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무슨 영역 안에서 다스리시냐?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다스리신다.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밀가그르듯 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드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믿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믿음을 흔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중단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끝까지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그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둬야 돼. 그 이름에 대해서 다른 뭐 쓸데없는 심리학이라든지 뭐 세상 신화, 뭐 세상 족보 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 27번째입니다. 27번째.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볼까요? 3장 8절에서 17절까지요. 우리 신약 387페이지 전후입니다. 387페이지 전후.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에는 거듭나도 자녀가 돼도 영생을 받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밀가부릇한다.
사단이 흔든다. 사도들까지도 믿으면서 떠나도록 흔들어요. 그럼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세상이 우리 인생사가 길 줄 알고 세상이 끝없이 이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 지나간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입니다. 원래 복수예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원소를 말해요. 원소들이 세상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끝에는 우주 공간이 다 박살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란 얘기지, 그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행위 구원도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거듭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에 더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예, 말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슨 얘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믿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말씀과 같이 그런 풀기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데,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억지로 푸는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을 함부로 풀어서 멸망하는 자들과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도 믿음에서, 이 굳센 데는 믿음이죠?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요?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망하니까. 말씀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 설교에 속아서 너희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멸망할까봐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라. 고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합당한 구원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지. 그래서 이 신앙길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전쟁이요? 한쪽은 믿음을 뺏으려고 하고, 한쪽은 믿음을 지키려는 믿음 전쟁이다. 사울은 그 믿음 전쟁에서 망했죠? 사울은? 솔로몬도 망했습니다. 솔로몬도. 아담이 맨 처음 망했죠? 아담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28번째입니다. 28번째.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2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전후입니다. 244페이지 전후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이요. 로마서 우리 4장 우리 18절입니다. 나이도 이제 말씀을 찾다 보면은 이제 금년까지는 안 되고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야, 너 로마서 8장 13절 알아라? 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네, 우리 나이가 이제 말씀들을 이제 찾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열릴 겁니다. 자,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라고요? 바라볼 수 없는데 믿었대. 뭐 보일 게 없는데 믿었다 이거예요. 보일 게 없는데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냐. 뭐라고요?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다. 지금 나오죠겠죠?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약해지기도 한다. 또는 믿음이 굳세지기도 한다겠죠? 예.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없냐라. 믿음이 굳셀 수도 있다. 약해질 수도 있고요. 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믿음은 상실될 수도 있다.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어,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견고했대. 우리는 믿음에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견고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뭘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예,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형이 돼야 돼. 현재형.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 일어나야 돼. 너무 주저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3년, 6년, 7년, 9년, 11년 안 된다니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돌이켜야 돼요. 자,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29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2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20절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고요. 믿음에서 약해지는 걸 경고하고 있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걸 경고합니다. 6장 20절 21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지선이. 디모데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막론되고 하운 날과 불륜을 피하라. 이것에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허한 말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이 망령된 것은요, 더러운 걸 말해요. 경건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자, 거짓대 일컫는 지식. 거짓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진리예요, 비진리. 비진리.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밖에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을 쫓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는 일.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면 망해요? 흥해요? 망하지, 망하지, 망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정확한 구원론을 지금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망한다.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랑 상의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상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몰래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걸 설교하고 있다면 빨리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엉뚱한 걸 설교하지 않고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취직을 포함해서 저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거룩한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랑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게 뭐냐면은 바울의 최후 기록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에 쓴 거예요. 신앙의 절정.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왜요?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떠나면요, 망하지.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 의의 면류관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님 오실 날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눈이 꽂혔어. 더 오를 거예요. 아, 무슨 뭐 일본 선교사를 뭐하러 가. 아유, 대충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 선교 가는 게 그게 자기 마음 같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마음 같냐고.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 마음이냐고. 응? 이 일 저희라다 보면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노가다도 뛸 수 있고 영업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생기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안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있잖아요. 내가 하던 영업, 돈벌이를 중단하고 목회만 전념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담대함을. 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우리 30번째입니다. 30번째. 우리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네. 겹치는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보고 네, 30번째죠. 31번째.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고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다. 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누굴 말해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안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쫓을 것이다. 그럼 계속 쫓으면요. 지옥이지 뭐. 떠나게 되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기는 사느냐 죽느냐다. 아, 그렇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더 나중에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못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죽어도 그냥 한 번 믿으면 그 나라 무조건 간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견인은 한 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고 가시면 돼, 천국까지. 멋있다, 응?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니, 말씀이랑 자기네들이 주장을 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자지? 어떻게 발 뻗고 자냐고, 어떻게. 답이 넘어가나? 어? 답이 넘어가? 어? 어디 신부들은, 수녀님들은, 신부님들, 닉자부터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잠이 와? 어떻게 잠이 와? 어이구야, 진짜 그냥 이 땅 목회자들이, 어? 대통령한테 놈놈 그러면서 그 나라 갑니까? 어? 그냥 벌끗 다음 자기 이단이라고 그러면, 어? 새끼, 뭐, 어? 놈놈 하면서. 구욕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이 그 나라 못 간다는데, 잠이 와? 욕하고 잠이 오나? 어? 멋있다. 그런 자들한테 누가 멋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귀신들이 멋있다? 박수! 귀신들이요,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칠 거야. 왜요? 우리랑 같이 지옥 갈 거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춤판을 벌여, 춤판. 같이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하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욕이 그 목사가 하는 것 같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왠지 알아서 여러분들? 목사가 욕할 정도면 있잖아요. 귀신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된 욕은요, 그 욕이 그냥 귀신의 욕이야, 귀신의 욕.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건 누구 말일 것 같아요? 성령의 말이지. 귀신으로 충만하면 귀신의 말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두려워, 진짜. 두려워. 어떻게 발 벗고 자지? 어? 이게 귀신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건데. 그래요. 답은 하나야. 귀신으로 충만한 목회자와,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분들도 귀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발 벗고 자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쌍욕을 해도 너무나 편히 자는 거야. 왜요?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아이고야, 정말. 자, 오늘 31번째. 더 후일에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